안녕하십니까. 고산초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. 아무래도 앙상블은 반주 없이 애들끼리만 서로 호흡으로 맞춰야 되는 분야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과정을 그래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약간 화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오카리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악기예요.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에 가까운 소리가 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리코더랑 비슷한 느낌을 갖지만 훨씬 리코더보다 부드럽고 좀 깊은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인 면에서 조금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안정감을 찾고 친구들하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로 성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. 항상 음악과 함께 하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고산초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우현정입니다.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오카리나 선생님, 그분이 2016년부터 오셔서 무려 6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. 우리 오카리나 선생님 경우에는 전 학년의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고 애정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도하셨습니다. 그 결과로 아이들이 2019년에는 제1회 리코더 오카리나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. 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의 오카리나는 음색 자체만의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으로의 역할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고산초등학교에서 이 악기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학년 1반 정승재입니다.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할수록 그 악기가 재밌어져서 다른 몇 번의 악기들도 점점 해보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 음을 점점 낼 수도 있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. 친구들아, 보컬이나 같이 해서 정말 즐거웠고 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하자. 안녕. 고산초 5학년 1반 안유빈입니다. 어린이집에서 처음 오카리나를 배웠는데 그때 이후로 여기 전화와서 오카리나를 다시 해보니까 되게 기분이 새로웠어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또 오카리나를 한번 부르고 싶어요. 선생님 항상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오카리나도 잘 가르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선생님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고산초 5학년 1반 7번 김민서입니다. 원래는 일본 악기의 실력이 아직 좋지 않아서 점심시간 때 오카리나 선생님과 연습을 많이 해야 했는데 이제는 실력이 점차 늘고 있어서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늘어가고 있어요.
카린 선생님과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고 친구들과 연습하며 웃고 떠드는 것도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.